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전을 놓고 저는 원재입니다. 한국 힙합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이라 불리는 한 래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스파에게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 멋진 삼촌이 되었죠. 오늘은 웃음기 좀 빼고 진지하게 힙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로꼬! 우원재! 큐포인트! 네, 스테이션 Z 오늘의 첫 곡 사이먼 도미닉 귀가 본능 피처링 진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Z 큐포인츠의 로꼬 우원재입니다. 게스트를 숨길 수 없어서 첫 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명곡은 너무너무 많지만 틀 수 있는 곡이 적다고 하네요. 네, 저번에 클린 버전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희 그나저나 저희도 광고를 찍고 화보도 많이 찍지만 오늘 게스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광고를 위해 태어난 사나이. 네, 안 있는 곳이 없어요. 아직 소개 안 했어요. 마음 안 돼요. 네. 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그 주인공인 게스트 쌈디 형을 모시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셔가. 아니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오늘 게스트인 사이먼 도미닉 형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문자 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나가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테이션 Z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Z89.1도 팔로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테이션 Z의 매주 목요일은 로꼬 우원재 큐포인츠로 꾸며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높고 우원재 큐포인트 Simon Dominic Simon D-O-M-I-N-I-C-O-O Simon Dominic 로꼬 우원재 큐포인트. 네, 큐포인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디깅 타임.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관하여 디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이먼 도미닉 aka 정기석에 관해 디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먼 도미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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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안 하지 않나 이런 거? 한 번 더 뿌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네, 잘했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먼 도미닉 씨. 도미닉 씨? 도미닉 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재 씨.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되게.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다가 아주 바쁜 틈에 여기 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왜 비웃어요? 아, 비웃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게 아니라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냥 네,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네. 웃었고 여기 오면 이렇게 쉬는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이 여기 DJ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오늘 유독 편하네요, 정말. 네, 너무 편해요, 지금. 네. 편해요? 네. 잘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불안한 것보다는 그렇죠. 저를, 네. 저를 게스트로 불렀다는 사실이. 그럼 뭐 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네. 뭐 문제가 돼도 책임은 제가 져야 되니까. 저는 뭐 문제를 네.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뭐 이렇게 라디오를 하러 왔지만 여기도 네. 방역 또 업체로 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지금 서현주님이 쌈디님 못 뿌리는 거예요라고 물으셨어요. 아, 제가 최근에 이거 그냥 개인 그 집에서 쓰는 가정용 방역 소독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스케줄 가는 데마다 뿌리. 아까도 지금 스케줄 하나 하고 왔잖아요. 네. 거기서 다 뿌리고 지금 가는 데마다 가든. 이렇게 방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한 9만 5천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TV를 틀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형이 됐는데 네.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잖아요. 이제 네네. 연락도 자주 하면서 정말 바쁘다는 걸 느끼는데 네. 뭐 음악적으로나 뭐 이렇게 일이 바쁜데 뭐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앨범을 기다리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거에 관해서 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 앨범은 네. 우리는 항상 앨범을 작업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앨범을 작업 중이고. 어떤 래퍼라면 다 앨범 모드로 지금 작업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앨범을 작업 중인 상태고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뭐 1월부터 로꼬랑 같이 고등 래퍼랑 프로그램도 하고 그쵸. 뭐 제가 이제 방송적으로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와서 사실 이제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저한테는 부족해. 옛날에 제가 20대였을 때는 이거를 그냥 병행하면서 했거든요. 네. 뭐 예능하면서 앨범하면서 행사 뛰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좀 안 받쳐져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오면은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뭐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음악을 만들 생각도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네, 여유가 진짜 이제는 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육체적으로 그게 안 따라줘서 그래서 조금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고 네. 뭐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쉴 타이밍을 가질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 쉬는 타이밍이 이제 저한테는 앨범 그렇죠. 앨범 작업 타이밍이죠. 네. 그러면은 이 조카 볼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근데 어제 봤어요. 어제 그 우리 조카 채채가 네. 뭐 촬영 때문에 촬영 스케줄이 있으셔서 그분이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그 촬영을 두 시간 만에 마치고 네. 저희 집에 이제 들렸더라고요. 네. 들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갔어요. 네. 그럼 채채는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스케줄 하고 있죠. 되게 바쁘죠. 네. 아. 네.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매번 게스트 분들이 올 때마다 예, 워낙에 이제 또 오래 활동한 분들이 게스트로 왔었어요. 네네. 네. 쭉. 그래서 힙합의 태동기에 관한 질문을 태동기네 이렇게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 시작이 서울이 아닌 부산입니다. 아 부산으로 가나요? 예,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사이먼 도미닉 가사에도 있지만 힙합 불모지라는 그 시절의 쌈디가 궁금해서 어땠는지 질문을 하고 싶네요. 힙합 불모지 시절 쌈디 힙합 불모지가 제가 가사에도 썼지만 98년도부터 힙합을 어떻게 보면 접했고 아, 네. 접했다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랩을 시작했던 시기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었고 네. 그때는 무조건 뭐 테이프나 CD를 구입하면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접했고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앨범이 나왔던 소식을 알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뭐 가수나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힙합 프로그램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물론 옛날에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긴 했지만 네.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그 채널이 안 나왔었어요. 아, 그 케이블이 그 케이블이 없었어요. 그 집이만 나오고 집이 이제 또 막 그렇게 풍족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가지고 공중파만 나왔지 그 케이블을 안 나와서 그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도 못 봤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어떤 가게에서 TV에 그런 그 힙합 더 바이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서 이제 거기서 보다가 고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귀엽다. 교복 입고 그 어떤 가게에 서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뭐 햄버거 집이나 패스트푸드 집 이렇게 TV가 나오잖아요.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랬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힙합을 요즘처럼 이렇게 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지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래서 약간 서울 상경에 대한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좋아하던 어떻게 보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다 서울에 있었고 네, 네. 그분들을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 올라가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진짜 기회가 되면은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되면 가가지고 공연을 보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DMS라고 DMS 크루 네. 그 형들이랑 네.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이제 뭐 가리온 형들부터 해서 피타입 형들, 피타입 형 뭐 그 1세대 분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저는 옆에서 교복 입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냥 인사하고 제 랩 시키면 랩을 보여주고 프리스타일 보여주고 네. 네. 진짜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야지만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네. 밖에서 공연하면 시끄럽다고 어르신분들이 저 소음공해야지 저게 뭐냐. 서울에서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너희가 힙합은 아니야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막 주석 형 봤어요. 저. 봤죠. 네, 저 봤어요. 그때 막 이렇게 막 밖에서 길거리 공연하면은 시끄럽다고 막 맞아요. 어르신들이 막 뭐라 하고 지나가시고 막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부산도 똑같았어요. 근데 부산이 오히려 근데 힙합 불모지라고 하는 게 서울은 그렇게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 뭐 이렇게 크루나 뭐 베뉴도 있었고 네. 어쨌든 막 되게 팀들이 많았고 래퍼들도 많았는데 부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그래도 부산에서 뭘 해보자라는 느낌보다는 서울에 가서 하자. 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네. 당연히 부산에서 뭘 해보자였죠. 네. 부산에서도 나름의 부산의 그 힙합 씬이 조금 네.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랩을 한창 시작하고 힙합에 진짜 빠져들었을 때 이제 어떤 클럽 그러니까 라이브 클럽이 있었는데 그 네. 클럽 이름 투팍이었어요. 아, 네, 얘기하잖아요. 네. 클럽 투팍. 네. 클럽 투팍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가게 됐냐면 수학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야 비보이 춤 가르쳐주는 공간이 있대 네네. 거기를 가보재 그래서 갔더니 비보이 춤 가르쳐주는 공간이 아니라 비보이들이 공연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 클럽 투팍이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사장님 만나 그 제가 그 얘기는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네. 서울촌놈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네 봤죠. 네. 그 사장님도 만났었고 투팍 사장님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기 가서 이제 주말마다 공연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힙합 공연을 한다는 거는 네. 그때 당시 힙합 공연은 랩만 하는 게 아니라 비보잉도 하고 네. 그래피티도 그리고 아 완전 그냥 힙합의 그 종합 그 자체를 다 한꺼번에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와우. 그래서 막 공연 날 막 그래피티를 뒤에 하고 있거나 공연 시작 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부산에도 이런 힙합 씬이 네. 자그맣게나마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저도 얘기했어요. 그 투팍 사장님한테. 그럼 저도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 주말에 하는 공연에 끼워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공연 준비를 했죠. 그 예. 근데 그때는 곡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사던 CD나 테이프에 있던 그 앨범에 보면 인스트루멘탈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 인스트루멘탈에다가 랩을 써서 오. 이제 공연을 준비를 하고 그랬었죠. 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와. 중학교 2학년 때. 와. 98년도 99년도. 되게 궁금한 게 중2면 네.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막막하다면 막막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 힙합이 너무 이제 이렇게 안 돼 돈이 될 리가 없어 보이고. 그쵸. 그때는 돈이란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냥. 네. 그 랩을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아. 랩을 그냥 그 랩 가사를 쓰면 네. 수업 시간에 네. 랩 가사 써봤죠. 네. 그러면 나만의 세계에 빠지잖아요. 그쵸. 나만의 그 혼자만의 그 세상 속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요. 야 뭐하니? 네. 너 뭐하니? 이러면 하면은 아, 내가 가사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생겨요. 야 뭔데 재밌겠다. 랩 어떻게 하는 건데? 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가사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막 비트박스 하는 것도 가르쳐 줬었고, 라임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네. 다 가르쳐 주면 되게 재밌었던 광경이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수업 시간에 네, 네.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네. 그러면 저 뒤쪽에서 쪽지가 하나씩 이렇게 와요. 네. 맨 뒤쪽에서 쪽지 하나 보내주고 옆쪽에서 네. 이렇게 쪽지 네. 수업 시간에 건네줘요. 그럼 그거 펴보면 가사예요 다. 애들이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가사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 신기하다. 어떤지 봐달라고. 이거 어떤지 봐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보고 이제 쉬는 시간에 야 뭐 해봐봐 해가지고
피드백 타임.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때부터 프로듀서였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었어. 네. 고등 래퍼 할 때도 내가 고등 래퍼 때도 생각해 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나도 멘토였다. 어떻게 아, 내 맞아, 친구들의 맞아. 멘토였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저는 이제 랩을 했었고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한 그 DMS 크루 형들을 네. 만나가지고 DMS 크루에 누가 있었냐면. 킵루츠라는 프로듀서 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라디로 활동하는 아, 두현이 형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되게 많았어요. 네. 뭐 그래서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저는 이제 뭐 공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 그루도 만들어지고 제 뭐 학교에서 아 노래 들어야 돼요. 슬슬 정리할까요? 노래를 일단 한 곡이 준비돼 있어요. 네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지금 KBS 라디오에서는 최초로 아 근데 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 노래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랍티미스트의 The Triumph featuring Simon Dominic.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서현주님이 쌈디의 라떼 그 시절 보따리 흥미진진하네요라고 하셨고 강민아님은 운전하면서 들으셨대요. 아 진짜요? 이 노는 이 노래를 들으시네. 신기하네. 이거 2007년 노래인데. 와. 하교연님께서는 이 곡을 라디오에서 저도 이 곡을 라디오에서 틀 줄 몰랐어요. 네. 네. 심하영님께서는 오늘 한 시간 절대 부족일 듯 두 시간으로 연장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절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할 것 같네요 지금. 네, 정말 빠르게 그러면 질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빨리 대답. 아, 좀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빨리 대답. 빨리 질문 빨리 주세요. 빨리. 아, 네. 아니, 우리가 네네네 언제 처음 만났죠? 우리가 처음 만난 거는 이제 로고는 이제 한 2014년도인가 13년도 로고가 2013년도에 이제 저기 그레이랑 맞아요. 언티 자연티 통해서 만난 건가? 네, 근데 그 시절은 거의 다 홍대에 모여 있었잖아요. 네, 우리 홍대에서 만났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거기 뭐 자주 가던 그 카페.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나빈스라는 네. 카페가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거기 가면 형 자주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제 비비드 크루를 네.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로꼬도 있었던 거죠. 그쵸. 로꼬는 그렇게 알게 된 거고 이제 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쇼미더머니 네, 그렇죠. 문제가 나오고 네. 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기억나죠? 이제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네. 다 오케이 하고 네. 이제 원재를 아마 근데 제 작업실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1층에 있는 네. 일식집 맞아요. 거기서 맞아. 첫 맞아. 식사 자리가 맞아요. 거기였을 맞아요. 거야. 그게 밥을 먹다가 그 자리가 되게 특별했던 맞아. 게 그때 제가 결승 준비를 하는 시기여가지고 형이 불러서 와, 설레는 마음에 쌈디본 데려가지고 형이랑 같이 이렇게 회를 이렇게 먹는데 원래 제가 시차가 아니라 다른 노래를 준비하고 이미 있었잖아요. 이미 준비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로꼬 형 피처링을 그냥 거기다가 받는 거였는데 쌈디 형한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쌈디 형이 야 그러지 말고 그레이도 같이 힙합 동아리 했는데 이렇게 니네 같이 만들면 안 되겠나? 맞아. 이렇게 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럴 거면 뭐 같은 선후배도 동아리 그것도 동아리 같은 동아리기도 하고 그럴 거면 그레이가 곡 쓰고 로꼬 피처링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곡을 만들어라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뚝딱 나온 게 맞아요. 네. 형이 그 얘기 하자마자 원재가 아니 그게 가능해요? 맞아. 불렀고 맞아요. 제가 당연히 가능하지 지금 전화해볼게 해서 그래. 전화를 한 다음에 그레이 형이 오 돼지라고 해서 그날 바로 그레이 형 작업실로 가서 그날 바로도 아니고 밥 먹고 바로 갔어요. 밥 먹고 바로 이제 형들 이게 AMG 차 타고 바로 성화 형 작업실 가서 시차 만들었죠. 시차는 맞아요. 저 때문에 사실 나온 노래긴 하죠.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네. 맞아요. 진짜 제가 맞아요. 이거 네. 얘기 안 했으면 이제 그냥 언제나 다른 노래로 결승을 준비를 했겠지. 저한테는 그레이 형이 선생님이기도 했으니까 20살 때 저희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탁을 못 드리는 그런 위치에 아, 있는 근데 이제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툭 던지자마자 그걸 딱 물어버린 거죠. 맞아. 네. 진짜. 아 그때 그 기억난다. 기억난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원재를 처음 보는 자리니까 네. 이제 작업실에 있다가 1층에 이제 밥 먹고 있다길래 쓱 올라갔어요. 근데 네. 이제 뭔가 TV에서만 보던 그 쇼미에서 원재를 보다가
이제 처음 보는 자리여서 저도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네.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아, 저래요? 네. 아니 눈썹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재가 인사를 똑바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왔는데 별로 네. 반갑지가 않아. 아니야. 그게 어, 나는 반가워서 올라와서 얘 보러 왔는데 원재 올라 왔다길래 1층 보러 왔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그래서, 약간 쭈뼛 약간 뚝딱뚝딱하면서 부끄러워서 네.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저거 네. 뭐지 쟤 그게 사실 언제 인사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저 요즘 또 그래요? 아 지금은 되게 밝아지고 좀, 요즘 안 그러죠? 요즘은 우리는 보면 앉잖아. 아 그렇죠. 보면 포옹을 네. 하잖아요. 좀 더 귀여워졌어요. 요즘. 지금은 이제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서 되게 이게 사람이 약간. 유해졌죠. 애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올랐는데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그 눈빛 기억합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어렸어요. 순간 그때 반대하려고 했었어요. 어렸어. 아, 알고 있죠. 네. 그때도 어렸. 네, 어쨌든 간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밤 어색한 되게 어색하고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저 원재와의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차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그래서 첫인상 별로 안 좋았다. 네. 처음 들어요. 그 로꼬 네. 첫인상은 되게 귀여웠어요. 되게 아, 그때 당시에 이 통실통실했잖아요. 맞아요. 얼굴이. 통실통실했죠. 저는 그때 통실통실하던 로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많이 뭔가 이렇게 빠지고 살도 빼고 이렇게 갑자기 몸까지 만들고 이래서 어색하긴 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통실통실하던 네. 통실통실 통실 로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3끼 다 불땡 볶음면 먹던 이 또 되게 로꼬가 이제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즐기는 타입이더라고요. 막. 아, 네. 오, 아 그렇죠. 자 방금 뭐라 그랬죠? 저 이거 보느라 못 들었어요. 뭐요? 아니 그거 매운 음식 즐기는 타입이에요. 아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는 또 네. 건강 챙기느라고 안 먹죠. 잘. 아, 잘 안 먹는데 그땐 그랬죠. 아 여기 질문에 밤이 되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요즘 또 핫하지 않나요? 네 여기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사이먼 도미닉 님께서 우원재님을 굉장히 각별하게 아끼시는데 네. 밤이 되면은 왜 로꼬님을 선택하신 거죠? 뭔 소리야? 선택해서 작업하신 거죠라고 해 되어 있는데. 아 질문이 되게 희한한 질문인데. 그 약간 우리 셋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져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밤이 되면이라는 노래는 네. 광고 음악이었어요. 네. 로꼬랑 저랑 이제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들어왔던 어떤 마피아 게임의 광고 음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재는 당연히 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계약서상. 네, 계약서상 당연히 로꼬랑 나랑 하기로 광고가 들어온 건데 원재를 껴서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쉽네요. 어쨌든 다모임에서 아 그거 다음에 또 하자. 네, 내가 또 물어볼게 또 내가 광고 또 많이 물어오잖아. 네. 어쨌든 간에 다음 광고는 원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약속입니다. 다음에 광고 음악이 들어온다면 아 네. 광고 음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차라리 광고를 저랑 원재를 둘이 불러주세요. 네. 오. 미안해 혁우야. 아 여기 우리는 어쨌든 한번 했으니까 두 분이서 그 풍기는 그런 다크한 제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네. 시크한. 네. 그래서 어쨌든 원재는 제가 진짜 아낍니다. 원재랑은 이제 항상 저도 랩이 안 나올 때가 많아서 그럴 때 최근에 우리 둘이가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 노래 각자 작업하고 있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네. 한국식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작업이 잘 안 돼서 둘이 네. 맨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새벽에. 너무 안 나온다 하면서 맨날 둘이서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내주고 맞아. 네. 서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형이 새벽 5시 정도에 원재야 힘들다. 아, 힘들다. 그럼 원재는 계속 걱정돼서 나한테 형 어때요? 맨날 형 어때요? 형 지금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뭐 보내주고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어쨌든 밤이 되면 듣고 봅시다. 네 듣고 오죠. 네 사이먼 도미닉 로꼬의 밤이 되면 듣고 왔습니다. 네 강희연님이 원재님이 직접 만들어서 도자기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 원재가 그 컵 선물해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네, 생일 선물로 제가 맞아요. 드렸었죠. 생일 선물로 직접 빚은 컵을 좋네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술 많이 취해 있었거든. K1220님께서 쌈디 씨 진행까지 하시네요. 아, 뭐 그냥 진행이 아니고 그냥 저 계속 그 앞에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 밤이 되면 노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PD님이 계속 그 하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듣죠. 이렇게 한 거죠. 든든하네요, 저희는. 네. 네. 너무 든든해요. 네. 아, 이번엔 또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코너 속에 뭐 코너가 있어요? 네. 이게 다 있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밸런스 게임. 오케이. 네. 나 처음 해 보는데 밸런스 게임은. 네, 그렇게 자극적인 건 없고요. 자극적으로 가벼운 해주세요. 마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빠르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빠르게 대답할게요, 지금. 네. 자,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아, 진짜. 빨리. 내가 네. 첫 번째. 그거. 더 재밌었던 것은 쇼미더머니 vs 고등 래퍼 vs 사인 히어 vs 환승연애. 환승연애. 망설임이 없네. 어, 당연하지. 더 힘들었던 것은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사인이어 환승연애. 쇼미더머니요. 뜨거운 형제들 당시 활약이 아직도 짤로 다니는 게 나는 괜찮다 vs 지우고 싶다. 다이어트. 네. 괜찮다. 네. 그건 뭐 역사적인 거죠. 그 예능에. 네. 네. 다시 OMG 공동 대표를 잠깐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공개 투표로 한 팀만 응원해야 한다면 네. 그레이노마 vs 코코 vs 토나와염 vs 티슬라. 이름들이 예. 네. 어 토나와염. 오. 자, 마지막입니다. 로꼬 우원재. 아, 진짜. 진짜. 아, 재밌다. 저 로원재요, 로원재.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이 뭐야 이거? 여기까지. 네. 아, 네. 환승연애. 짜증나. 예. 제일 재밌죠? 아, 환승연애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녹화도 힘든 거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네. 보면서 이제 토크하는 거거든요. 울기도 아, 하고. 울기도 울었죠. 네. 네, 네. 어떻게 저도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네.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어 뭐 재밌게 보는 팁이라든지 그런 게 아, 진심으로 그냥 보십니다. 아, 오케이. 그거는 약간 찐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찐으로 그냥 리액션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해도 돼요. 아, 굳이 억지로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말 없는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말 안 하는 거 너무 자신 있죠. 저도요. 네, 표정으로만 말하는 것도 너무 자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짚어볼게.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머니. 그 네, 그때 힘들었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쇼미더머니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 고통을. 네. 아우 정말. 그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노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 네. 고통. 네, 힘들죠. 피를 좀 말린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전 거의 잠도 거의 못 잤으니까 그때 당시에 쇼미더머니 할 때는 쉽지 않았죠. 네, 쇼미더머니 제일 힘든 프로그램. 네. 그리고 네, 뜨거운 형제들. 그거. 네. 약간 석연치 않은 괜찮다였는데. 어, 뭐 옛날 근데 과거는 항상 좀 부끄럽긴 해요. 과거의 모습들이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지 뭐 제가 남긴 그런 뭐 짤 같은 거는 괜찮고 오늘 드립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되게 별로다. 못 봐주겠다. 형도 살짝은 퉁실 그때 좀 퉁실할 때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가 이제 그때도 제가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는 대신 그냥 막 먹어버렸거든요. 네. 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냥 새벽에 막 맥도 땡 막 시켜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거죠. 그래서 뜨거운 형제들 초반이랑 맨 마지막 보면은 좀 많이 살려져 있어요. 제가 한 제가 최장 몸 최고 몸무게가 69점 얼마였거든요. 오, 진짜 많이 쪘어요. 예, 지금 제가 50 네. 거의 57이니까. 네. 56인가 57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리고 AOMG 공동 대표를 못 하겠다. 예, 네, 그냥 지금은 그냥 이게 좋죠. 이게 좋아요. 예. 네. 그냥 소속 아티스트로 있는 게 제일 네. 좋아요. 저희도 네. 좋아요. 네, 저도. 네. 특이하게 네. 아,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토나와염 팀을 응원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아 그냥 일단 뭐 그레이랑 코쿤이 딴 팀에 둘 다 있으니까 배치돼 있으니까 그 네. 팀들을 고르면 안 될 것 같고 어 자이언트 아 사실 이제 슬롬 그 자이언티랑 슬롬 팀이랑 염따랑 토일 팀 중에 이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냥 뭔가 친구를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네. 네 슬롬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요즘 챙겨보고 계신가요? 네, 챙겨보고는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다거나 좋았던 참가자가 있을까요? 근데 그냥 쿤타 형이 되게 네.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게 네. 좋더라고요. 멋있어요. 쿤타 형도 진짜 오래 전부터 아, 네.
음악을 해오고 진짜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쇼미더머니에서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신선하게. 멋있어요, 네. 너무 기본기가 단단하고 진짜 음악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진짜 되게 여유롭게 잘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신스도 좋아합니다. 아, 신스 멋있어요. 랩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신스 좋아하죠. 네. 뭐 네, 실시간 사연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쌈디님, 네. 하둑님께서 쌈디님 이번에 슈퍼 홀리뱅의 노래 만들어주셨던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비트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거 뭐지? 저 보니까 네. 프로듀스 바이? 그 마지막 결승곡 네. 프로듀서더라고요? 쌈디씨가? 쟤는 DJ를 어떻게 하니 쟤는? 아니 비트를 만드신 거예요? 네 저기 제가 프로듀스 바이 그냥 제가 그 구스럼스랑 네 작업한 노래죠. 네 구스럼스랑 작업한 노래고 네 같이 이제 만들었죠. 아~ 네,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좋죠. 이 두 분도 거기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전 욕심 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시청자로서. 시청자로서. 네. 두 분한테도 제가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걸요? 아니 그냥 뭐 제가 뭐 필요하면 얘기하겠다고요 그 비트에. 아 네네. 네. 나중에 뭐 네. 랩하기도 좋을 비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거 이렇게 요청이 오셔가지고 네 되게 아끼는. 그러면 제일 응원하는 팀이 지금 홀리뱅. 어 물론 아 지금 이제 결승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홀리뱅 일단 제일 아무래도 응원하죠. 제일 관계가 깊죠. 제일 가까우니까요. 네. 네. 저도 홀리뱅. 네 친하니까요 일단. 원재 씨는? 저요. 저는 저도 지금 이제 남은 팀에서는 홀리뱅. 알죠.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자. 되게 YGX 좋아했습니다. 멋있어가지고. YGX. 네. YGX 아 근데 저는 진짜, 멋있죠.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다 멋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치. 색깔들이 다 멋있어. 다, 색깔 다 달라가지고 다 멋있었어요. 네. 제 노래 들어야 돼요. 이거 노래 안 들으면 안 돼요? 사이먼 도미니 파티 포에버 들어야 된다는. 네. 근데 사이먼 도미니 파티 포에버 들으면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파티 포 네. 파티보이 듣고 올까요? 얘기를 좀 더 하죠. 나 저도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 노래 나중에 들읍시다. 네. 네. 노래 집에 가면서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파티포에버 들으세요. 네. 네. 끝나고 저기 뭐 응원 사이트로 들어주세요. 네. 자 노래 듣고 왔다 치고 네. 노래는 그냥 마음속으로 들은 걸로 치고. 네. 네. 질문을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 나하죠. 지금 외로웠어요. 네. 네. 이렇게 대화하니까 좋네요. 아. 뭐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 질문 주세요. 주세요. 아. 여러분. 6페이지 아래 보시면 돼요. 아까 쇼미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네. 프로듀서로 참가 중인 슬로움과 여태까지 많은 호흡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슬로움이랑 네. 작업을 좀 하고 있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슬로움 잘하니까요. 되게 담백하고 맞죠? 깔끔하게 네. 곡을 잘 써서 잘하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건드릴 게 없는 야 이거 바꿔달라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프로듀서라서 그냥 알아서 제가 말하면 그냥 알아서 읽고 그걸 만들어줘요 그냥. 근데 되게 호흡이 되게 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합 괜찮아요. 네. 슬로우랑 저랑 진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슬로우 만나보시면 그렇죠. 알겠지만 네. 저랑 되게 반대인데 네.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슬로우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하니까 자주 그래 친하기도 하고 곡도 작업도 같이 했겠죠. 네. 슬로움 좋아합니다. 슬로움 화이팅. 네, 저도 슬로움이 의경 선배기도 하고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저희가 너무 편하니까 마가 뜨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편하니까. 진영 네. 아니 예전에 약간 카모 같은 아티스트들을 막 대중들한테 소개시켜 주신 적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샤라우 됐죠. 카모. 요즘에 또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요즘에요? 네. 사이먼 도미닉?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또 그 뭐야 저 그 제가 그 신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신스라는 래퍼 분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스를 조금 밀고 있습니다. 카모처럼 샤라웃을 제가 또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네, 뭐 SNS 통해서. 그래서. 근데 형이 이제 샤라웃 하신 분들이 다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여태까지 머시베놈 씨도 그렇고 다 잘 됐네. 다 잘 된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네, 다 잘 되더라고요. 그만큼 잘 하시니까.
예, 그리고 형의 안목도 그만큼 뭔가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목요? 네. 안목이라기보다 근데 누구나 근데 다 좋다고 느끼는 거를 저는 이제 네. 제가 그래도 조금 이게 뭔가 제가 얘기하면 네. 그래 조금 영향력이 살짝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살짝은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저는 되게 이 뭔가 고수들을 네. 제아의 고수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안목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예전에 빈지노 형도 그렇고 네. 자이언티도 그렇고 네, 네. 약간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네. 형이 연락을 해서 같이 네.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 당시 어떤 몰랐어요. 네.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들을 빈지노, 자이언티. 그러니까 그들은 원체 워낙 잘하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도 워낙 잘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 같은 거죠? 데서 이제 빈지노, 진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 녹음을 올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쪽지를 보냈죠. 네. 네. 한번 만나자. 너무 랩 너무 잘하신다.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저 돈 없을 텐데 저기 3,000원짜리 돈가스집 가가지고 돈가스 사주고 네. 같이 피처링 부탁하고 아니 그 크루 할래 해가지고 크루 네 IK라는 크루를 그때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때 당시 딱 때마침 그때 제가 아메바 컬처 회사에 있었을 때 네. 프라이머리 형이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었는데 래퍼 괜찮은 사람 없냐 신선한 사람 그래서 제가 빈지노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아마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냈을 걸 프라이머리 스쿨 프라이머리 스쿨 그 앨범에 빈지노가 이렇게 통으로 랩을 했죠. 네. 그 앨범 진짜 좋은데. 그리고 뭐 자이언티 같은 경우에도 클릭 미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이언티를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네이트 온 할 때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네이트 온 오랜만이다. 소개 해가지고 친구 추가 해가지고 네. 그때 아마 언티랑 제가 막 만 얼굴도 안 본 사이인데 새벽 새벽부터 아침까지 막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막 음악 추천을 해주면서 막 그래서 한번 만나서 우리 작업이나 한번 하자 해가지고 나왔던 노래가 스테이쿨이라는 노래죠. 그래요? 네네네. 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스테이쿨 작업하다가 보니까 얘가 너무 괜찮아서 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가지고 네네. 회사랑 같이 계약도 이렇게 계약도 하고. 네. 크러쉬도 이제 자이언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언티가 크러쉬를 들려줬어요 저한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회사 사장인 DJ 펌킨 형이 하던 파티가 있었어요. 백앤포스라고. 네. 그때 백앤포스가 첫 파티를 할 때 크러쉬를 무대에 세우자. 제가 형한테 얘기했죠. 네. 크러쉬라는 친구 잘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대에 서고 이제 크러쉬도 이제 제 그 슈프림 팀 앨범에 네. 피처링 하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 노래 네. 피처링 하면서 얘도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털어서 네. 크러쉬도 회사에 데리고 왔죠. 시차도 만들어주고. 와.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거쳤네요.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인생에 물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웬만하면 도움이 그렇죠. 아 들었네요. 네. 아 이거 라디오 KBS라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어쨌든간에 네. 뭐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많은 분들에게 네 제 존재 제 저의 이렇게 뭔가 왜 웃니 너는? 아니요. 저기 언뜻간에 저의 네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도움. 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럼 대화를 네. 더 합시다. 네,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도 될까요? 네 돌아가도 돼요. 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경을 겁 없이 하고 이렇게 힙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랩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적인 문제 직면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 치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형이 나 이거 20대가 됐을 때만 해도 사실은 힙합이 그렇게 지금같이 씬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되는 그렇죠. 20대 때 네네네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마저도 형이 이거를 꿋꿋이 이제 굽히지 않고 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 이유라든지 그냥 형의 그때의 마음가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20대 초반 네 좀 현실을 좀 이제 직면하게 되는 나이 때 그때? 네. 어 왜냐면 이거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이거밖에 없었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랩 그냥 네. 음악 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그냥 꾸역꾸역 다녔어요. 사실 그냥 경주대학교 다니셨죠? 네, 경주대학교. 또 경주 출신이니까 네, 잘 그렇죠. 알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그 사이먼 도미닉이나 래퍼가 경주대학교에 다닌다는 거를. 그렇죠. 그때는 몰랐죠. 네.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제가 한창 그때 이제 언더에서 이제 활동하고 네.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공연하고 막 빅딜 레코드 친구들이랑도 막 공연하고 네.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름이 네. 그렇게 알려져 있던 때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도 사실 그렇게 뭐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네 저는 그 학교를 거의 100% 출석률로 다녔죠. 오. 왜냐면 제가 음악하는 거를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라도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나중에 할 말이 있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학교 그냥 억지로 사실 다녔고 뭐 그냥 공부도 그냥 어느 정도 했고 그냥 해서 시험도 치고 그냥 뭐 아마 제가 졸업할 때 점수가 3.2, 3.5 나왔을걸요? 되게 잘하셨네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이었어. 앞자리 3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학교 생활도 잘했고 네. 그러면서 대학교 때는 거의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가사 쓰기 바빴고 네. 엄청 의외네요. 병행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네. 저는 0.2 이상가? 제가 맞았었는데. 은근 저도 0.8 은근 네. 열심히 사는 네.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조금 게을러졌는데 네. 뭐 이래라 정기석하고 뭐 그랬었는데 한창 네. 그 전에는 제가 되게 성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웃어요? 아니, 아니. 웃겨서? 네 어쨌든 간에 그 갑자기 열 받으려고 하네. 어, 네 그 어쨌든 네 0.24 아까 0.24? 뭐 그 정도. 그건 네. 시력 아니에요 시력 거의. 이게 네. 학점이 0점이 되면 네. 약간 환불을 해줘야 되는 학 그 금액을 등록금을 등록금 누구한테 환불해줘야 돼요? 저한테 0이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과목일 D를 주셔서 네. 그냥 아 그냥 통과?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아, 기억에 이게 근데 0점이 나오면은 네. 돈을 돌려줘야 돼요? 본인한테? 그게 아마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유서를 제출해서 내가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학교 때도 그냥 이거 꿈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제가 그냥 아 이거 이대로 취업을 하기 싫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관광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취업을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 엄마한테 지금 기획사에서 두 군데서 연락이 왔다. 어, 뻥이죠 당연히. 네. 네. 서울 올라가게 달라. 네. 제가 이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 엄마도 봤지 않냐. 네. 내가 이거에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힙합이나 랩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가서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내려온나. 이래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안 된 적이 없고 그냥 계속 돼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쌓여 온 거죠. 그 내공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 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저는 그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그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면은 뭔가 다른 걸 다 경험해보고 아 나는 그래도 힙합이 좋다 하고 뭔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길만 이렇게 팠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저는 정말 어렵다고 한 길 파면서 학교 다니고 다 다니고 학원 다니고 다 다니고 그러니까. 전 뭐 토익 학원도 다녔으니까 뭐야 모르겠습니다. 아, 제 노래 나오네요. 윈터로드 네. 17. 마지막 곡.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냥 그 저는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할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거죠. 아. 인정.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죠. 물론 중간에 꺾인 시기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저를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네. 네. 뭐야 노래가 되게 인정. 이게 겹쳐지니까 아, 좀 슬픈 약간 좀 울컥하는 네. 게 있네요. 맞아. 네. 네. 근데 형이랑 진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대화를 하면 되게 길게 하는데도 이 얘기는 처음 이렇게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거죠. 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얘기죠. 네. 정말 되게 좋네요. 네. 좋네요.
좋다. 너무 좋죠 여기. 네 여기 좋네요. 또 나오고 싶네. 또 불러줘요. 네. 근데요 저희가 왜요? 가야 돼요 이제? 오늘이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막방이라고? 네 다음 네. 주. 그럼 제가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네? 아, 괜히 얘기했구나. 지키지 못할 말을. 지금 저기서 되게 저기 표정이 밝아지셨네. 네. 네네 아닙니다 취소. 네. 아,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들어야 되는데. 네, 이 노래 그러면 저희 뭐 마무리 인사하면서 네.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끝낼까요? 마무리하기 싫은데. 어떠셨어요, 형?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아, 사실. 티였죠. 네. 네. 지금 아직 이제 20대 기석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0대 그치, 초반의 정기석을 얘기하다가 지금 끝나버린 건데 그치. 아직까지 30대 정기석도 남아있고 사이먼 도미닉도 그치. 남아있는데 지금 미래의 정기석에 대한 플랜도 있고 그렇죠. 40대를 바라보는 정기석에 대한 플랜도 있는데 아, 너무 그 얘기를 다 못하고 지금 끝나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네요. 예. 왜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라디오는. 예, 30초 남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아 그냥 요즘 제가 항상 그냥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하는데 네. 그 기도에 네 알겠어요 기도의 끝이 뭐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